날이 포근함을 넘어서 한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데요. 금방이라도 여름이 올 것만 같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하지만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갑니다. 현재 서울을 포함한 중부지방과 경상도 대부분 지역에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에 맑은 하늘 예상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는데요. 강원 영동 지역 지역은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 서울이 24도, 청주는 27도가 되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구의 한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서울의 아침 기온 13도, 낮 동안 서울 25도, 대구는 31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오늘보다 3도가량 더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은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시작돼 금요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